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용숙입니다. 오늘도 AI넷 제가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AI 또는 신기술, 신산업, 뭐 신솔루션 새로운 것들 한 20개를 매일처럼 저희가 기사를 올려요. 기사 한 4-5명이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오늘 아주 중요하신 우리 배영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배영훈 선생님은 지금 마인드봇을 만들어서 그죠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봇은 휴머노이드로 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다른 우리 방송도 굉장히 내용이 좋았지만은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이제 시장을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교수님께서 아마 알려주실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네. 들으셨을 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 싱귤래리티 넷이라고 S넷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그죠? 그게 네. 인공 일반 지능 협회예요, 협회. 그렇죠. 그다음에 오픈코어는 인공 일반 지능 학회예요. 네. 그래서 벤고르첼이 20년간 학회 협회를 전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벤고르첼 밑에 막 3,400개의 회사가 그죠? 그렇죠. 흥했다 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인공지능 하는 아이들이 한 20만 명이 거기에 들어왔다 나왔다 네.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토니 세바가 있는데 핸드폰 다음에는 휴머노이드다. 왜냐면 그렇죠. 핸드폰은 아무리 야 물 떠와 해도 얘가 안 하잖아요. 안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게을러져가지고 휴머노이드한테 야 옆방에 가서 저 어디 가서 물 가져와 약 가져와 뭐 아무튼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로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뿐만 아니라 SNS은 decentralized입니다. 네, 그래서 분권화해서 중앙 뭐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뭐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centralized예요. 그죠 중앙 집중식 AI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분권화된 AI 누구든지 네. 들어와서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누구든지 확산시키면서 네. 그러니까 크게 돈이 많이 그죠 없어도.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쉐어를 찾아갈 수도 있고 이게 분권화된 AI예요. 그죠? 네. 분권화된 AI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네. 만드는데 그놈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이 마인드봇이에요. 마인드봇. 예. 그래서 네. 오늘은 ROS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하고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거든요. 그죠? 네, 우리 그렇죠. 핸드폰에 OS 시스템이 네. 있어가지고, 뭐, iOS 하면 아이폰에, 그죠? OS 시스템이고, 네. 일반적으로 로봇은 ROS라 그래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시스템이 또 우리는 전부 이게 분권화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오픈소스로 하려고 합니다. 네. 로봇 제작 프로그램을 그죠?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운영체계 네. 운영체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좀 알면 이걸 이용해서 뭐 이미 막 개발해 놓은 것들을 왕창 집어넣을 네. 수 있어요. 저변학대에서는 오픈소스만큼 좋은 정책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죠 클로즈드 해가지고 나 혼자만 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발전이 안 돼요. 네,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N분의 1로 조금씩 나눠야 돼요.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하고 풍부한 기능과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싱귤레이티 넷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커뮤니티가 많아요. 싱귤레이티 넷은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또는 시그널에 들어가서 우리가 싱귤레이티 넷을 치면은 싱귤레이티 넷 커뮤니티가 뭐 그죠 20만 개 몇만 개 네. 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있고 만 명, 5만 명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커뮤니티를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 거고죠. 네. 마인드봇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되고 네. 커뮤니티에서 누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중복도 피하고 또 남이 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 없이는 어떤 기술이 네.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네. 홍보를 거기서 하고 그죠. 네,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그죠. 이거 좋더라. 이거 새로 나왔어.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니까.
해서 오늘 무료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여기 제가 이제 쓴 기사들은 대부분 그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뒤에 요즘에는 GPT-4o한테 또 물어보고 네. 이건 GPT-4o 이것도 제미나이한테 물었네 그죠? 예 이렇게 여기는 GPT-4o 이것도 제미나이한테 물었구나 여기 GPT-4o한테 물은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이제 여기 저기 한 서너 군데 물어봐요 제가 네. 클라우드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그죠 라마 LLM 뭐 이런 데서 물어보고 왜냐하면 이게 홀루시네이션 그래가지고 환각해가지고 얘가 넘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요? AI가. 네.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면 이건 100% 맞잖아. 아, 더블 체크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해요. 항상. 예. 그래서 무료 휴머노이드 로봇 제미나이에서 물어봤더니 그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그 중에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개발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네.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죠? 예, 그게 보면은 이제 운영 체계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가지고 오픈소스 운영 체제 그리고 그 뭐 로봇 C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죠 VREP라고 이런 것도 있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죠 설명이 네. 다 돼 있어요 유튜브가. 네. 그리고 그거는 운영 시스템인데 그 안에 또 제어 그죠 빨리가 천천히가 돌아서가 뭐 이렇게 제어 그죠 모든 거를 제어하고 팔을 올려 내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죠 제어 시스템이 또 move 그죠 move 네. it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move니까 제어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gazebo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도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가서 보고. 이걸 활용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네. 예.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결국은 사람처럼 움직이게끔 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그 메커니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소스로 그렇죠. 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제어 시스템이. 예.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용할 것이고 또 인식하고 지능, 그죠. 인식하고 그 내가 웃고 있는데 지는 뭐 그냥 행복한 이야기 뭐 아니 울고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내가 웃고 있을 때 지도 웃어야 되고 약간 네. 이렇게 감정이 오고 가야 하는 건데 인식 지능 시스템 그죠 네. 오픈 CV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얼 센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네. 이런 거를 들어가서 아니면 ROS Perception 이렇게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픈 AI API를 활용을 하고 허깅 페이스를 제가 쓰고 있는데 지금 그죠 무진장 커졌어요. 얘가 한 7, 8년 전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내가 처음에 써보는데 이제 글로 쓰는 거예요, 그죠? 글로 쓰고 내가 뭘 써봤느냐 하면 이병헌 그죠 그 사람이 웃으면 이빨이 막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병헌이 깔깔깔 웃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뭐 이렇게 썼더니 이거 순식 한번 삥 돌더라고요 삥 네. 돌고 엔터 땅 치니까 그냥 이병헌이 나와서 그래요? 뭐 길진 않아요 3초 6초 뭐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는 근데 그 얼굴이 약간 저 갈색이어서 흑인처럼 보이긴 한데 일단은 이병헌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당시에 뭐 전지현이 그죠 치킨 네. 치킨 다리 닭다리 뜯는 거를 만들어줘 했더니 또 전지현이 닭다리 뜯으면서 고기를 확 떨어뜨리고 또 뜯으면서 고기를 확 떨어뜨리고 동영상이 딱 나왔어요. 허깅 페이스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동영상을 그냥 글로 쓰면 동영상을 착 만들어주는 게 허깅 페이스였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얘들은 뭐 한 수십조 됐을 거예요. 예, 여기 생성형 AI 아주 그렇죠. 굉장히 예, 표준이에요. 예예. 그래서 오픈 소스 모델을 그좀 무료로 허깅 페이스가 제공을 해요. 그러면 허깅 페이스 거를 써도 되고 돈 좀 내고 유료 모델도 있고 그죠. 네. 예, 저는 이제 무료로 써서. 무료로 쓰면은 그게 한 뭐 5분 10분짜리 못 만들어줘요. 그렇죠. 몇 초짜리 만들어줘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네. 상용화된 로봇에는 결국 돈을 주고 유료화된 것을 써야지 한계에도 뭐 횟수 제한도 없고
또 그 또 만드는 거에 대한 또 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네. 회사 차원 또는 기업 차원으로 그죠? 네. 매월 계약을 네. 해서 네,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비자, 우리의 그죠? 커스터머, 네. 컨슈머들이 네,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사용하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료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 그죠? 뭐 챗GPT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에는 아까처럼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텐서플로우도 아까 이야기하셨죠. 네. 텐서플로우하고 오픈씹이 많이 네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했습니다. 뭐 네, 어떨 때 사용하셨어요? 이건 이제 그 그래픽스를 그 이게 사진에서 이것이 사람인지 그래픽으로 우리가 그 인공지능으로부터 학습시켜서 그다음에 이게 뭐 사람인지 새인지 동물인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다 예.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아무튼 뭐 텐서플로우는 무진장 그죠 뭐 유명하죠. 그죠? 네, 네.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챗GPT도 요즘에는 자꾸 그죠 막 버전이 자꾸 새로 나와가지고 챗GPT를 휴머노이드 로봇에 통합하는 이런 방법들이 막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챗GPT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제일 업그레이드된 게 그죠 GPT-4o죠. 네, 4o에 네. 제가 이렇게 저 밑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 4o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막 쓰잖아요. 그죠? 이것 좀 알려줘. 뭐 어떤 방법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쫙 나오고 그죠? 위에 관련돼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줘. 이렇게만 딱 치면은 관련돼 있는 사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옛날에는 오픈 CV 이거 들어가서 그 구글에 들어가서 그죠 이미지 찾아가지고 네. 여러 개 나온 그 중에 한 개 예 그 잘라가지고 그죠 네. 스킨 캡처 해가지고 여기 가서 갖다 붙였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4o는 GPT-4o는 이거 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줘. 한번 다 해줘요. 네. 근데 돈을 조금 더 내야 돼요. 네. 예. 이거 가지고 뭐. 뭘 한 20불. 애니메이션 20불 더 줘요. 네. 200불. 예. 월 200불 정도 주고. 이거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줘부터 시작해서 시나리오 써줘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성 AI 역할을 이미 막 다 하고 있어요. 네. 너무 편해서 요즘에는 다른 것보다 제가 GPT-4o에 지금 제일 그죠? 네. 걔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마인드봇도 GPT하고 4o를 쓸 겁니다. 그렇죠. 4o를 쓰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게끔 네, 네, 따라가야죠. 대신 우리가 개발한다기보다 약간 개발해가지고 이제 무료화 될 때 그때 네. 딱딱 쓰면은 크게 네. 그죠 네. 많은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쓸 수 네. 있는 이런 방법. 그래서 챗GPT를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마인드봇이죠 그게 같이 들어와서 쓸 겁니다. 네. 그래서 ChatGPT 그리고 제미나이도 우리가 많이 쓰면서 네네. 통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미나이는 API 키도 발급받고 소프트웨어 설정해가지고 텐슬플로우 뭐 이런 걸 가지고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미나이도 그렇고 ChatGPT도 그렇고 API를 만들어서 이제 뭐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예. 걔네들의 아주 중요한 전략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마인드봇을 만들어서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종합하는 그 통합 순서는 보면 소프트웨어 환경을 먼저 설정해줘야 되고 그죠? 네. ROS와 같은 로봇 운영 체제 설정하고 모델을 또 통합하고 챗GPT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우리 뭐 다 쓸 거예요. 네. 그다음에 테스트 해갖고 디버깅해서 버깅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디버깅 이런 거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포하고 운영하고. 그죠. 모든 사람이 그 뭐 마인드봇에는 이러이러한 거 좋은 거 쓰고 있어. 뭐 이러면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저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로봇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 우리가 의대에 가는 뭐 공대에 갔다가 그죠? 네, 의대를 다 저런 일도 하고. 예. 그거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죠? 이제 로봇이 가장 큰 산업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일반 네, 로봇보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AI가 의료 뭐 의학보다 한 수천 배 더 큽니다. 그 네. 전체 시장이.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냥 의사 또는 이런 거 그냥 당장 월급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죠? AI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네. 미래 전략가로서의 그죠? 네.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최대 로봇 기업이 전략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교육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는 그 옛날에는 그죠? 물건 막 만들었어요. 그죠? 물건 막 만들어 가지고 KBS, MBC 9시 뉴스 뒤에 붙였어요. 광고 제일 비싸니까. 네. 근데 요즘 아무도 9시 뉴스 안 보니까 9시 뉴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죠. 그 옛날에는 뭐 그죠. 그 옛날에는 백지연도 있었고 뭐 엄기영도 있었고 그죠. 기억이 안 나죠. 네, 네,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네. 앵커가 누가 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네, 나요. 네, 그런 정도 이거 신문 요즘에 누가 신문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하드웨어 이런 광고 안 나옵니다. 이제 네. 신문에는 제일 싼 광고가 책 광고라고 합니다. 책 광고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 정도로 그래서 신문은 죽었다. 뭐 저희는 20년 전부터 신문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네. 예 종이 신문 죽었고 방송국마저 그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커뮤니티나 교육을 하려면은 이제 네. 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 아, 네. 유튜브의 시대가 오기 그렇죠. 시작한. 그렇죠. 유튜브 미국에서는 뭐 유튜브가 1등입니다. 네. 20억, 30억을 그렇죠 보니까 핵심 기술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이런 거 다 해야 되겠고 그죠. 네.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업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혁신 처음부터 다 우리 여기 들어와서 장학금 줄 테니까 또는 뭐 용돈 네. 줄 테니까 네. 협업 같이 하자 이렇게 우리가 꼬셔가지고 많은 네. 사람들이 개방형 소스 플랫폼 이런 걸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돼요. 개발자들에게 네. 그렇죠. 그걸 하고 있는 게 SNET이에요. 싱귤래리티넷에 개발자들한테 개발비 지원할 수 예, 있는 개발비 지원뿐만 아니라 막 자기들이 미리 개발해 놓은 거 어떻게 했냐면 싱귤래리티넷이 이 사람들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누가 쓰느냐 하면 미 국방부하고 디펜스하고 나사만 썼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인터넷 2가 나오면서 걔들은 더 발전된 거 쓰고 이제 인터넷 1은 안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 안 쓰니까 인류를 위해서 내놔 내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인터넷 네. 그죠 따따따 www 그죠 이렇게 네. 해서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싱귤레이티 넷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다 돌아다니면서 AI 프로그램 너희 안 쓰는 거 이미 지나서 못 쓰는 거 전부 내놔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깃허브이나 이런 데 다 이 커뮤니티 올려놓고 네. 80%는 그냥 공짜로 쓰고 네. 20%만 짜면 돼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싱귤레이티 넷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저기 들어가지 않고서는 개발을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거기에 뭐 들어가야 그 휴머노이드 또는 뭐 일단 로봇에 관련돼 있는 이런 그죠 다양한 것들이 개발자를 위해서 오픈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모전도 하고 해카톤도 하고 해야 네, 돼요. 네, 정량이 중요한 그 네,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렇죠. 공모전, 해카톤을 하면서 자기가 좀 돈을 따보거나 그죠. 해카톤에서 네. 1, 2등 해서 뭔가를 받아보고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이걸 써보니까 그죠. 괜찮더라. 자꾸 점점 더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공모전 해크톤 해야 되고 커뮤니티 구축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죠? 네. 교육 사업은 그 우리가 이게 만약에 떡볶이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떡볶이는 교육 사업 안 해도 돼요. 다 이 동네가 하나 있고 저 동네 가서 하나 있고 막 골목길에 그렇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떡볶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그 로봇은 교육을 안 시키면 할 줄은 그렇죠. 몰라. 그래서 전부 교육입니다. 그래서 네.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되고 대학 교육과 산학 협력해야 되고
온라인 교육 그죠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가르쳐야 되고 로보 관련 자격증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얘 얘들이 지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재미나게 다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걸 네, 하지 않으면 네, 네, 성공이 안 된다 최대 로봇 기업이 되는 전략은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그죠 1번 2번 교육 사업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도 해야 되고 그죠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도 구축해야 되고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M&A도 할 수 있으면 또 M&A까지 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구축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하니까 스타트업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요. 결국은 그렇죠. 이게 서로 그 경쟁을 하든 협력을 하든 계속해서 그 M&A의 필요성은 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외국에는 그죠 우리 조카들도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안 가고 저 가서 창업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창업자들의 꿈은 그 M&A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처음 그러니까.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그죠. 네. 이거 누구한테 팔아야지 누구한테 팔아야지. 그렇죠. 예, 걔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하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많이 베풀어야 되겠죠. 네. 예, 투명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 홍보가 네. 뭐 너무 중요하다. 홍보는 한 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스 로봇 네. 언니가 이제 소피아예요. 소피아는 네. 나온 지 한 20년 됐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막 이제 걸어 다니고. 걔가 10억 뷰를 가지고 있어요. 10억 뷰. 전 세계 사람들이 10억 뷰. 근데 10억 뷰 나오기 전에 한 6년 동안은 뭔가를 해서 올려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 년간. 그리고 지금도 뭐, 많이 뭐, 안다기보다는 그래도 걔가 8개의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UNDP, UNEP, 유네스코도 했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홍보대사를 하는 거예요. 네. UN의 여러 기구의 홍보대사까지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도 받고, 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해도, 한순간에 절대로 안 오더라.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레이스 로봇을 가져와서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레이스 로봇 치면은 한 100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내가 돌려봤어요. 네. SBS에 1시간짜리 70분인데 70분짜리 박영숙의 그 그러니까 뭐 저 다큐멘터리 하나도 나왔고 그죠. 뭐 강호동 JTBC인데 강호동 프로그램에 출연을 그죠 뭐 여러 번 쭉쭉 했고 거기부터 KBS에 또 패션쇼에도 얘가 나가고 해도 나는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에는 뭐가 하나 나오면 확 그죠 많은 사람들이 확 달려들어서 하는 거는 뭐 그죠 그 방탄소년단 이런 거 아니면 그죠 아이고 정말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앞으로 뭐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가 뭐 뭘 할 때 직접 그 마인드봇이 직접 본인이 설명을 하고 하면은 아마 그 세간의 이목을 엄청나게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앞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그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직접 로봇이 하게끔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눈길을 끌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해도 쉽진 않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확확 쏠려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되고 오픈 소스 커뮤니티 형성도 해야 되고. 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해서 요거는 지금 GPT-4o에다가 로봇 업체가 성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다 정답 교육,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 훈련.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죠. 뭐 사람이 생각하려면 자꾸 빠뜨리는 것도 있는데 네, 네. 예, GPT-4o가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교육으로 가지고 알려야 돼. 오픈소스를 해야 돼. 그죠. 커뮤니티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는 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엄청나게 잘 짜야 돼. 그죠? 그러면서 하고 혁신 제품 개발 이것도 뭐 당연하게 중요하고 파트너십
그죠? 협력, 산하 협력도 중요하고 정부하고 정책 기관하고 그죠? 잘 사귀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우리도 마인드봇이 뭐 교육부라든가 아,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예. 거기하고도 우리가 좀 많은 협력을 예.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죠. 예,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ROS 그다음 ROS 마스터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죠. 네. 예. 이것도 이거 내가 다 찾아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한테. 네. GPT-4 제미나이는 안 돼요. 제미나이는 사진 쫙 올려줘 하면은 조그만 사진 한두 개 올려주고 그치는데 GPT-4는 여기다가 로봇 업체의 가장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사업 통해 미래 인재 양성하고 분권화하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진을 그림이나 사진을 올려줘 하면은 이게 지가 알아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냥 한 20개, 30개를 다 알려줘요. 어,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편한 거 있죠. ROS에 대해서 그죠. ROS에 대해서 뭐 대단합니다. 도쿄 어디 이런 네, 대단합니다. 거 다 알려주고 텐스플로우 그다음에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뭐 네. 이런 것도 어, 그림 도쿄까지 그려가지고 참. 다 알려주고 놀랍습니다. 예, 네. 텐스플로우는 어, 네. 이런 거 이미 활용이 되고 있다. 오픈 CV 가지고 그죠. 오픈 CV 가지고 어, 사람들 트랙 다운도 시키고 네? 걱정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우리 마인드보드에서 이제 그 GPT가 연결이 될 텐데 예. 사실 이제 물어보면 다 이제 그 로봇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 머릿속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도 없고 또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할 수 없는 게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약간의 한계인데 이걸 다 깨트리고 얘기를 하니 이 선생님들의 또 앞날이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아, 예. 교사의 소멸 그런 이야기 제가 15년 전부터 네. 했습니다. 아무튼 어, 선생은 교사, 교수 내가 교수니까 교사, 교수의 역할은 AI가 지식은 AI가 말이에요. 전수하고 네. 그러면은 교사, 교수는 뭘 하는가 에, 그거를 people skill이라고 그럽니다. people skill 사람과 사람 사귀고 네. 콜라보레이션 협업하고 네. 협동하고 서로 네, 이해해주고 네, 네. 이렇게 그죠 people 네. skill 그렇게 이런 거를 오히려 그죠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픈 CV 뭐 해서 여기 보면 I love you, thanks, I love you 할 때 그 표정 같은 거를 네. 그죠 이게 얘가 그 다 얼굴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아, 이런 걸 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 이제 네. 막 돌려내야 되고 그죠. 네. 예. 아주. 아무튼 제미나이도 우리가 다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 아 프로그래머들이 꽤 많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그죠. 근데 참 보면은 그 교수님의 그 질문에 그 벌써 챗GPT가 저 정도의 훌륭한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 이 세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와 또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로봇 회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쉽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잘잘잘잘잘 그죠? 글쎄 말이에요. 커뮤니티 만들어야 돼, 이, 교육 과정 시켜야 돼. 1년 전만 해도 저런 대답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 안 나왔죠. 네. 어, 지금요. 지금 제가 쓰기 시작한 게 한 달 반, 두 달 됐나? 네. 4 그죠? 4O. 네, 네. 어, 그 GPT-4O예요. 요즘 줄여가서 사람들이 4O라고 그래요. 4O를 쓰고 있어요. 이야, 4O가 엄청나요. 지금 네. 4O 쓰다가 다른 거 못 쓰겠어요. 글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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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 Next Generation AI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다양한 그림들을 얘가 다 그려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글쎄요. 찾아가지고 네. 하나하나 다 그렇죠. 그리거나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죠 ROS 우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전략으로 그죠 교육 커뮤니티부터 뭐 홍보 마케팅 다 해야 되겠다. 네. 아주 결심을 열심히 하셔야 네, 네. 되겠죠. 아니 너무 오늘 좋은 네. 정보를 줘서 그 로봇 사업을 앞으로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정보화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당장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눈에 네.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야, 여기까지 아주 그저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인드봇 앞으로 ROS를 어떻게 가져오고 소프트웨어 어떻게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전략은 그죠? 우리가 네. 세계 1등 하려면 전략이 네. 뭐가 필요한가? 네, 결국 마인드봇이 제일 앞서갈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